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메리시증권 이다솔 부장과 함께 최근에 싱숭생숭한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지표를 좀 보면 좋겠나, 또 어떤 이벤트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인가, 네,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제가 출연료 이야기를 좀 해놨더니 또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부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노솔입니다. 네. 자, 이다솔 부장님 요즘 찾는 분들 많죠? 많이 유명해지셔서. 그러니까 덕분에 여기저기 많이. 아니 뭐 저희 덕분은 아니고요. 예, 잘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저한테도 이다솔 부장님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친구가 있어서. 아, 네. 네, 안 알려줬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5월부터는 어떤 이슈가 좀 주목해야 될지 미리 좀 여쭤봤는데, 공매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지금 4월 이제 한 또 말자로 들어가고 있어서, 네. 지금 5월 달에 이제 주요 일정들 한번 살펴보고, 또 이제 좀 어떻게 뭐 대응해야 될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질 건데요. 예. 일단 주요 일정부터 먼저 한번 리뷰해보면, 5월 1일 날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네. 2억 명 정도가 이동 예상하고 있어서 요 시즌에 중국의 소비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관심도 가지실 것 같고, 같은 날 대한항공이랑 IATA가 이제 트래블 패스라고 해서 면역 여권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좀 그 일상에 대한 복귀에 대한 검토들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5월 2일 날 이제 제일 메인 이벤트인 한국의 공매도 금지가 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 예. 그러니까 시총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고요. 그리고 5월 11일 날 MSCI 반기 리뷰가 있고, 27일 날 편입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이벤트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5월 11일 날 있습니다. 정기 변경을 5월 11일 날 발표해서 이제 200과 코스닥 150 지수에 어떤 종목이 새로 들어갈 거고, 네. 어떤 종목이 빠질 거고, 이게 발표가 되면 실제 편입은 6월 11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벤트 드리븐 매매하시는 분들은 MSCI나 뭐 코스피 정기 변경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정기 변경 발표 전후에 사셔서 실제 편입되는 날 매도하시는 이벤트 매매를 많이 하죠. 하시는데 이게 예. 이제 5월 11일 날 둘 다 발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관련 에포트나 좀 뉴스플로 체크해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때 발표되는 게 정확히 딱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정하는 종목들이? 이때 이제 발표해서 이제 실제 기준들대로 해서 예. 발표들이 나오면 실제 편입일은 5월 27일 날 MSCI, 6월 11일 날 편입이고, 이미 대략적인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제 분석들은 네. 지금 증권사 레포트에 주로 퀀트 애널리스트가 많이 예, 담당하시는데 예, 예.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 작업을 매 그 반기마다 하시거든요. 예. 그런 앱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지금 요번에 제일 큰 관심사는 이제 빅히트, 하이브라고 사명 변경된 빅히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코스피 200에도 편입 예정이고 MSCI에 이제 들어갈 만한 사이즈라서 네. 뭐 이런 종목들의 향후 시세가 어떻게 될 거냐도 관심인데 요거는 퀀트 보고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12일 날 금융위에서 토스뱅크의 본인가 상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뱅크 쪽에 새로 올라오는 토스뱅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향후 이제 핀테크 관련 시세들이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뭐 기타 이제 있는 일정으로는 13일 날 세계 경제 포럼, 다음 17일 날 AACR이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쪽에 큰 학회가 예정이 돼 있고, 21일 날
LA 오토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 오토쇼에서 나오는 이슈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오토쇼에서는 다 어느 회사가 어떤 자율주행 퍼포먼스를 개발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배터리 밴더, 뭐 자율주행 밴더 누가 선정되냐 이게 네. 이슈기 때문에 5월 21일 전후로 해서 지금 메이커들이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가 나오면 아마 이때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뭐 애플의 자율주행 일정이라든가 뭐 향후에 뭐 구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일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하고요. 혹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여기서 발표되지는 않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통 자체 행사를 통해서 많이 하는 편이고 LA 오토쇼 같은 경우는 네.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로 참석을 많이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테슬라보다는 뭐 GM, 포드, 뭐 현대기아차, 독일에 있는 뭐 벤츠, BMW 예. 이런 그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라인업이 주로 발표될 여지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정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관심이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이 공장 합작 일정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상세하게 보도가 뭐 되겠네요. 차장단 예. 참석하에 Q&A 브리핑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대통령 그 방미 일정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5월 말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네.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언급해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아젠다들이 올라갈 거고 또 어떤 이슈들이 언급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미국 양 국가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제 방향을 잡게 될 거고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지금 일단 제일 화두로 언급되고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네. 그 새로운 방위 체계에 들어와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뭐죠 그게? 아마 제가 용어 쿼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 요 하여튼 용어 자체보다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요 방위 체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본, 호주, 인도, 한국 같은 이제 이 태평양 쪽과 이제 그 남중국해를 지나가 연안에 있는 국가들한테 뭔가 새로운 이제 방위협약을 하자라는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 정상회담 갔을 때도 이게 상당히 이슈였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기로 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참여하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뭐 요거에 대한 뭔가 방향성을 아마 얘기를 1차적으로 할 것 같고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언급들이 있을 거고 요거 말고 요건 약간 정치적인 어젠다 이슈고 요거 말고 주식적으로 산업과 좀 약간 먹고 사는 거 관련해서 좀 양국에 관심 있을 이슈는 첫 번째는 삼성공장 오스틴 공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일단 돈을 풀어서 경제 위기를 막았다. 백신빨로 시작되는 네. 금융위기로 혹시 금융위기로 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연준에서 돈을 풀어서 이거는 막아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이 유동성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경기를 회복시키고 백신 이후에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적응을 하면서 뭐 모든 정부가 하겠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걸로 임금이 올라가고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이번에 풀어낸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을 자연스럽게 언젠가 회수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제가 4월 그 지난번 때도 언급드렸던 미국의 지금 가장 현안이 인프라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켜서 어떻게 먹고 사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최고의 현안 중에 하나인데 네. 요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국 정부와 관련되는 이슈는 뭐 지난주 그런 뉴스 있었습니다. 그 반도체 회의를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했다. 그렇죠. 삼성전자도 뭐, 삼성전자 뭐 사장 자리도 들어갔네 만에 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어쨌든 필요한데 미국이 반도체를 만드는 완성 메이커는 인텔밖에 없으니 네. 미국에다가 반도체 메이커들이 공장을 늘린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일자리 창출 쪽에 하나가 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가구 논쟁할 때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메이커가 들어오든지
배터리 공장이 완성이 돼야 미국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네. 그걸 기반으로 GM이나 포드나 미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예정된 대로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두 가지의 일자리인 거죠. 배터리 공장의 일자리 하나, 전기차 공장의 일자리 하나.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속 치열하게 싸우다가 예. 일단은 최고의 승자는 제가 볼 때 미국 정부라고 봅니다. 이 LG와 SK 이노베이션의 분쟁의 합의에 있어서 물론 양사가 다 어쨌든 파국을 막았기 때문에 네. LG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노베이션도 소득이 있었지만 사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LG화학과 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을 모두 미국에 남김으로 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일자리를 다 지켜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된 다음에 일정을 보시면 LG랑 SK가 합의한 이후에 GM과 이제 약간 이 공장을 증설하는 이슈도 상당히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 예. 아마 이노베이션도 향후에 예정된 증설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계약들을 계속 진행을 할 텐데 예. 그 계약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안에서 전기차 공장을 늘리는 이벤트들일 거고 예. 그 전기차 공장 안에는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슈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적으로 이제 주식과 관련 측면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 측에 기대하는 가장 큰 어젠다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필요한데 미국에 없는 것들. 네. 네 제가 뭐 이따가 조금 뒤쪽에서 좀 주로 설명드릴 주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미국이 이 코로나 이후에 네. 특히 백신을 맞고서 경제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 관심사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건 뚜렷한 것 같아요. 일자리. 일자리, 제조업의 경쟁력. 예. 그리고 과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소비 지향적인 국가였고 네. 대부분의 제조업을 수입해다가 썼는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본인들이 볼 때는 좀 방대하게 커졌다고 느끼고 있고 또 자국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기축통화도 유지하고 소비시장도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USA, Made in USA를 만들어서 이거를 실제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겠다는 이 정책적인 방향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굉장히 사실은. 노골적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같은 거 진행되는 거 보면 그냥 딱 대놓고 중국 반도체 산업 지연시켜라. 중국에서 그렇죠. 반도체 못 만들게 해라. 그리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뭐 반도체 벤더들한테도 비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상 요구한 것들을 보면 웬만하면 우리랑 하자. 예. 네, 근데 그동안 사실 삼성과 중국은 거대 시장 중국이 있기 때문에 시안 공장이 됐든 현지에 이제 캐파들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는데 네네. 지금 어쨌든 미국 공장에서는 앞으로 웬만하면 더 할 게 있으면 우리랑 하자라는 입장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새로운 수요처의 창출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관점에서는 딱 그냥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그걸로 우리 일자리 만들고 우리 임금이 올라가면 네. 경제적인 성순환을 만들어서 이번에 풀린 이 많은 유동성들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없이 무난히 회수하는 것까지 가는 게 사실 요 사이클의 종료인 거죠. 그렇겠죠. 네. 관건은 예를 들면 노트북이면 지금은 미국인들이 쓰는 노트북 중국에서 만드니까 반도체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노트북 조립 공장에다 보내주고 그렇죠.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래서 중국에 있는 건데 네. 물류 관점에서 여태까지 향후 지난 20년 동안은 네. 그게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었고 그 물류 시스템을 잘 구축한 제조업체일수록 예. 마진율도 좋아지고 단가도 낮출 수 있었고 그렇겠죠. 시장에서 MS도 올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소위 저희가 그 2000년대 초반 이후에 한 20년 정도 그 브릭스라고 불렸던 이머징 선진국들이 이제 성장하던 그 시기를 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의 캐펙스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공장이 중국에 지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이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에 지어지고 예, 예. 그러면서 중국의 일자리가 늘고 인도의 일자리가 늘고 브라질의 일자리가 늘고 러시아의 일자리가 늘고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자원들이
이머징에 집중됐었던 그런 것들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네. 한 20년 정도 진행이 돼 와서 지금도 사실은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있지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때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더 뭔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캐펙스의 중심이 바뀌는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캐펙스로 바뀌고 있는 미국의 거죠. 미국의 노트북 공장 만들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도 미국에 있어 만들어야 노트북 공장에 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아니면 뭐 미국에서 다 만들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국에서 소비할 물건의 일부는 미국에서 만들겠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아시겠지만 원체 소비 규모가 큰 나라고. 네. 그리고 지금 백신 전국으로 보면 어쨌든 백신 접종률이 제일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네. 그렇다는 얘기는 향후 1년 반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백신을 먼저 맞은 나라가 소비가 먼저 살아날 거거든요. 그냥 그렇겠죠. 활동을 오프라인 활동을 먼저 재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제조업 국가든지 네. 앞으로 물건을 좀 더 활발하게 팔기 위해서는 백신 먼저 맞아서 그 방역이나 오프라인 생활이 활성화되는 국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 흐름을 다 그래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아주 잘 되는데 한 가지가 야 이게 어떻게 될까 관건이다 싶은 게 결국은 미국이 이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쓰겠다고 해서 미국에서 만든 미국산 노트북으로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까?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면.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도 뭐 아답터 공장도 부품 공장도 미국으로 와라. 네. 그게 너희한테 좋다는 건데 미국에서 노트북 공장을 못 만들었던 이유는 미국의 높아진 인건비에 게을러진 뭐 사람들의 물론 자세하게 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힘들게 야근 안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 선진국 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다른 쪽으로 갔던 건데 네. 일자리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산업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텐데 네. 뭐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모든 제조업을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단적으로 뭐 좀 뭐 이상한 예일 수 있지만 수건 공장을 만들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저임금에 좀 어떤 부가가치가 필요한 산업들이 있을 거고 근데 또 역으로 보면 그런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나 어떤 경제에 기여하는 GDP 증대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예. 근데 반면에 지금 미국이 보면 또 일단 단적으로 봐도 주로 얘기 나오는 게 전기차 공장들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옷 만드는 공장보다는 뭐 전기차 공장들 그리고 노트북도 조립 라인보다는 일단은 반도체 공장 먼저. 예. 그리고 그 중간 라인에 무언가 그리고 뭐 IT 조립업 중에서도 뭐 노트북처럼 좀 인건비가 필요한 라인들은 좀 두고 부가가치가 높은 라인들은 갖고 온다. 뭐 예를 들면 서버 라인은 갖고 온다든가 이런 식의 움직임들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오바마 정권 때 네. 그때 대표적인 뉴딜 정책이 그린 뉴딜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풍력이니 태양광이니 소위 친환경 관련 산업들을 엄청 많이 일으켰고 네. 설치도 많이 했었고 근데 어찌됐건 그 오바마가 일으켰던 그린 뉴딜의 10년을 놓고 보니 결과적으로 제조업 국가 중에 미국 기업이 살아남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뭐 그랬을 태양광 맞다. 패널도 거의 예. 대부분 중국 제한이 예. 됐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이쪽 섹터로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잘 보시면 국내에서 탑티어 메이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미국 공장 증설입니다. 얼마 몇 달 전에 CS윈드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공시하면서 네. 사업 목적으로 밝힌 것도 미국에 가서 공장 인수하고 네. 새로 설비 만들 거예요. 하나솔루션도 그때 유상증자할 때 명분이 뭔가 이제 수소 쪽 체인 늘리고 태양광도 네. 늘릴 건데 그 이후에 IR라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포커스들이 미국 쪽에서 뭔가 캐파 확장을 늘리겠다는 계획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되게 좋은 질문 주시는데 네. 미국이 뭐 모든 산업을 다 메이드 인 US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다만 지금보다 뭔가 일자리의 방향성들이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 위주로 셀렉션을 할 거고 왔으면 좋겠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산업이 여기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제 가능할지가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가능할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양책이라는 게
보조금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예. 지금 단가로는 못 만드는데 예. 네가 얼마 부족해, 대당 얼마 부족하니 대당 300불이 모자라요. 내가 대줄게. 이게 그 보조금이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근로자 임금 차이를 우리가 내줄 테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늘리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 십몇 년간 얼마의 아. 세금을 감면해 달라. 예. 그 정도면 우리가 이머진 가서 짓는 것보다 텍사스에서 짓는 게 유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래 그럼 네가 그 정도 내가 보조해주면 단가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어느 글로벌 1등 수건 업체가 와서 보조금 달라고 하면 바이든이 그렇게 고민하진 않을 겁니다. 그냥 너 하던 대로 해. 할 텐데 예. 본인의 입맛에 맞는 어떤 산업이 있을 때는 예.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맥락에서 보면 저희가 지난번 때 제가 3포에서 드렸던 말씀 중에 제일 큰 맥락은 뭔가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네, 글로벌에 예. 있는 국가들이 증설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소위 산업재라고 불리우는 수주 산업들, 조선, 건설, 굴삭기, 네. 뭐 거기에 필요한 뭐 철강, 그다음에 이거를 날르는 물류 기업들, 뭐 석유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 어쨌든 좋은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고 네. 그때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것 중에 핵심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븐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뭐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준비해서 뭐 빠르면 5월 늦으면 6, 7월 정도에 통과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제가 한 달 정도 시장을 지켜보면서 조금 연장선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그때는 이제 큰 맥락만 있었거든요. 미국이 그냥 일단 뭔가 투자해서 뭔가 만들어 볼게 이런 정도 개념이었다고 하면 요새는 이제 미국이 이제 우리 이러이러한 거 필요해. 요런 거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조금 더 부양책의 어떤 그 산업이 조금 디테일해지고 있는 흐름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요번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것이다. 쪽에서 우리한테 먼저 꺼낸 어젠다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어쨌든 그게 한국 입장에서는 뭐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반대급부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의 확보를 미국산 백신의 확보를 받을 수 있는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한 5월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면밀하게 살펴보실 이슈일 거라고 보입니다. 보통 이런 입체적 사고는 정프로가 잘하는데 정프로가 없으니까 제가 잠깐 입체적 사고를 해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고민할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에다 공장 세워달라고 하는데. 네. 야, 미국에다 공장 세웠다가 이거 계속 정말 생산성 잘 나올 수 있는 건가? 잠깐 이러는 거 아닌가? 네네. 우리가 미국이 세우는 게 필요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세웠지. 네. 이건 이제 뭔가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결정인데 네. 이 파도 잘 타면 도움이 되겠으나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된다라고 자꾸 머뭇거리고 고민을 하게 될 거고 네. 많은 다른 제조업체들도 그냥 지금 수요가 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거라면 그냥 경제적인 논리로 했다면 수요처에 혹은 인건비 싼 곳에 빨리빨리 지어 했을 텐데 아 이거 지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미국이 지으라고 하니 미국에다 짓자니 고민되고 안 짓자니 나중에 미국이 더 압박을 하면 결국은 가야 될 텐데 그럼 여기다 지은 게 손해가 되니 또 고민이고 네네. 하다 보면 계속 머뭇거리다 보면 증설이 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현재 공장 가지고 있는 제조업체들의 이 호황이 네.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그들의 네.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네. 본의 아니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생각 아니죠? 표정이 그러네. 근데 뭐 굉장히 합리적인 네. 생각인데 제가 뭐 이따가 좀 지도 하나 좀 그려놓고 뭐 설명을 드리면서 그 얘기 조금 더 드릴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저처럼 시장을 관찰하는 사람들보다 네. 실제 현장에서 산업을 검토하시는 이제 기업체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그랬겠죠, 저는 항상 전제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프로님이 주신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질문인 건 맞는데 기업들의 액션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갔다는 느낌을 저는 봤거든요. 아 이미 어디로 미국으로 갈지 네. 안 가고 거부할지 그러니까 결정됐다? 뭔가 이게 우리한테 이해타산이 맞냐 안 맞느냐를 할 정도면 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발한 뭔가 이 언론상에 보도되는 오스틴 공장에다가 이런 거죠. 뭐 세금을 깎아주면 갈게라고 얘기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이미 그 고민 기준이 끝나고 섰다는 미국으로 가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맥락에서 도대체 그럼 왜 기업들의 이런 고민들이 빨라지고 있는지를 조금 예. 좀 다른 알겠습니다. 관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 뭐 이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매도 이야기 네. 그리고 공매도에는 어떤 이슈 남아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 준비해 네. 오신 그 이제 미국과 뭐 중국의 변수 등을 네. 포함한 네. 국제 관계 이야기는 잠깐만 네. 잠깐만 쉬었다가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공매도 먼저 한번 정리 드리고 가면 공매도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네. 네. 잠깐만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아마도 봄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이어지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미국 S&P 500의 기업 이익이 2019년 수준을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지금 이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하나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다솔 부장님은 지금 하얀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리고 계십니다. 재밌는 설명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잘 그리셨네요. 제가 그림을 못해갖고 뽑아올까 하다 너무 커가지고 네. 일단은 그 미중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공매도 먼저 한번 좀 제가 생각하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네. 정리하고 넘어가면 예, 예, 예.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공매도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말자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딴 게 아니고 공매도라는 거는 재개됐다 그래서 꼭 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기능이라는 거는 그 시장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보다 비싼 주식을 예. 빌려서 판 다음에 이 주식이 정상 가격으로 떨어지면 그 차익을 먹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를 하냐 안 하냐는 그 기업이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범위를 넘었냐 안 넘었냐가 제일 중요하고 네. 사실 공매도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에서 공매도 재개 명분을 가장 크게 삼은 게 이미 선진국들은 다 공매도를 재개했거나 예. 공매도 금지 없이 코로나 사태를 넘어갔다. 그리고 뭐 논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 없으면 시장을 떠났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미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 공매도가 유지되고 있는 건 팩트거든요. 예. 그럼 그렇다고 하면 그 나라 증시가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현재 어마어마한 하락이 있었냐. 그러니까 물론 시장이 하락기에는 공매도가 있음으로 해서 하락을 더 부추깁니다. 더 네. 과하게 부추기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매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 증시가 신고가 쓰면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공매도가 나오니까 무조건 주가가 빠질 거야. 이런 거보다 내가 갖고 있는 회사 혹은 본인이 관심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런 이슈는 있을 수 있겠죠. 공매도가 있기 전에는 뭐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상관없이 일단 모멘텀과 어떤 그 뉴스 플로우만 가지고 호재만 갖고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좋기는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몇 배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장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좋은 주식이어도 네.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 뭐 시장 멀티플이 PER 12배, 13배인데 7배, 8배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면 공매도 못 칩니다. 어느 예. 네. 정신 나간 매니저가 실적이 좋아지는 밸류에이션이 시장보다 싼 기업을 공매도를 치겠습니까? 네, 네. 단지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러니까 공매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거래된 주식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 시장 평균 PER이 13배, 14배인데 어떤 주식이 뭐 한 40배 정도 받았다. 예. 근데 이 섹터 성장 섹터니까 뭐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같은 애들은 3, 40배는 성장성을 가지고 늘 유지됐던 산업인데 유독 A라는 기업만 뭐 한 120배를 받는다. 네. 그러면 공매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 기업이 다른 3, 40배짜리 기업과 이제 어울려서 같이 놀았죠, 그냥. 2차 전지니까. 네, 네. 근데 적어도 공매도가 돌아오면 120배짜리는 빠지고 3, 40배짜리는 그냥 제가 할 길에 가는 업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가 자체가 재개돼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이슈가 하나 더 생긴 거고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주식의 스타일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게 진행이 되고 있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오로지 성장주 관점에서 숫자나 이 요새 뭐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실 거예요. 실적 장세가 왔다. 네. 뭐 개별주들의 실적을 면밀하게 체크해봐야 된다. 근데 이건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시작된 이후로 늘 모든 전문가가 했던 얘기거든요.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덜 나와도 성장성이나 어떤 뭐 뉴스플로 모멘텀이 강하면 이 실적을 무시하고도 갈 수 있었는데. 네. 네. 공매도 없으니까. 공매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 빌려서 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적어도 이제 올해 5월부터는 그런 애들이 120배짜리가 200배 가고 뭐 80배짜리가 PER 160배 받고 네. 이러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떠오르는 게 우리가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믿고 투자했던 네. 뭐 인터넷 종목들,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믿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어떻게 그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성이라는 건 매출의 성장입니다. 보통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장주라는 거는 일단 매출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성장주를 볼 때는 이익은 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단 볼륨을 키워놓으면 네. 대표적인 게 쿠팡 같은 거죠.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애들이 지금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예. 여전히 적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가 그 미친 돈을 쏟아부었던 거는 일단 매출을 키워놔서 시장의 지배력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이 시장이 성숙할 때 네. 이익을 한꺼번에 회수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컨셉이죠.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 이미 이익의 성장이 동반되는 기업들이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장주는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성장주는 공매도가 재개되기 이전에는 시장은 매출의 성장만 봤어요. 네. 일단 잘 팔리면 주가는 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실적 장세다 실적 장세다 하는 거는 모든 성장주가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비싸서 다 빠질 거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밸류에이션 높은 기업은 스스로 자기가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적 트렌드 보시면 매출 볼륨이 올라오면서 이익 트렌드가 좀 계속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포캐스팅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비싸 보이는데 한 2, 3년 네. 이후에 이익을 땡겨오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합리화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오히려 아까 어느 단계에 진입을 했냐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매출이 10% 증가하는데 예. 이익이 20% 증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매출이 20% 증가하는데 이익은 30% 증가한 기업들이 있어요. 있죠. 예. 이게 소위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장들 중에서도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진입한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의 시장의 선호도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얘들은 시장에서 볼륨을 구축을 했고 이게 이제 실제 이익으로 극대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넘어가면서 소위 투자자들이 믿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기대는 버팀목이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마냥 그냥 매출 성장만 가지고 이익은 계속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면 1순위 타겟이죠. 근데 심지어 뭐 매출 성장도 없는데 올랐던 소위 좀 테마류로 분류됐던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코스피 200이 없으면 다행이고 코스피 200만 이번에 공매도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만 하니까 네. 그런 이유의 어떤 테마주들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없으면 다행이고. 다행이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갖고 계신 것 중에 이 주식은 뭔가 뭐 업황은 좋은데 숫자 같은 거 잘 안 나오는데 또 마침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있다.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걸 들고 5월을 버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제외해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베스트 비싸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국에 있는 주요 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글로벌 피어 대비 비싸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내 산업이 합리적인 가격 밴드 안에 들어있느냐 네. 이것만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도 싸 그러면은 어느 전 세계 어떤 매니저가 이걸 대차를 이자를 주어가면서 할 것이냐 빌려갖고 팔겠느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보시기에는 그냥 느낌으로는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중에 말씀하셨던 쟤들은 공매도 타격이 좀 되겠네 네. 하는 걱정스러운 종목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냥 그 느낌으로? 없지는 않죠. 있겠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또 뭐 여기서 말씀드리면 또 그렇겠죠. 알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명히 있는데 근데 제가 현장에서 받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좀 뭔가 좀 선반영 돼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분들이 일단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잘 안 사세요. 아 요즘. 네. 네. 또 호재가 있어도 일단 5월 지나고 보자.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중소형주가 특히 4월달 들어 굉장히 활발했던 원인 중에 하나도 사실 저는 이미 이 이벤트가 가격이 어느 정도 프라이싱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매도 재개되는 게 이미 반영돼서 심리적으로는 많이 올랐던 네. 거는 네네. 알아서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있는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올랐는데 공매도 재개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사고 이거랑 예. 좀 비슷한 예를 들어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도 하이닉스는 공매도 재개가 될 수 있으니까 하이닉스랑 같은 업종에 있는 중소형주를 산다는 거죠. 예. 어차피 반도체를 사는 거니까 그럼 뭐 똑같은 분이 배터리를 산다고 해도 배터리 대형주보다는 기왕이면은 350 종목 밖에 있는 애들을 사는 게 예. 수급적으로 유리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3월 말부터 4월까지 상당히 많이 반영되면서 사실 최근에 중소형주 강세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좀 뭔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공매도가 막상 재개됐는데 예. 내가 공매도 때문에 빠지면 사야지라고 째리던 주식들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생각보다 안 빠질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안 빠질 때 오히려 시장은 좀 다급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그냥 공매도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냥 본인이 있는 포트폴리오가 시장 평균 대비했을 때 어떤지 점검해보자. 비싸냐 싸냐. 그리고 시장보다 비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잠깐만 거기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나라 시장은 다 공매도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시장 평균 대비라고 하는 건 참 모호하잖아요. 네네. 아마 공매도 세력은 똑같은 업종인데 세력이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은 크게 첫 번째는 네. 글로벌 평균 PER 대비 한국 시장의 PER 그렇죠. 비싸냐 안 비싸냐 싸냐 그런데 그게 이게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 네. 미국이 PER 같은 업종의 미국 PER이 20인데 네. 한국 PER도 20이면 네. 한국이 고평가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앞으로 미국 인더스트리가 네, 저 네. 미국 저 회사는 아시아 진도 진출하고 뭐 네. 유럽도 진출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미국 기업이니까 네, 네. 뭐든지 네. 한국이 똑같이 먹으면 좀 그렇지? 그런데 미국에서 20배인데 한국에서 20배밖에 없지 그렇게 많지, 많지 않아요. 않아요. 이미 네. 그 디스카운트도 네, 네. 공매도 금지 이전에 그 차이까지도 이미 반영이 네.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대표적인 게 반도체 섹터인데 네. 뭐 반도체, 뭐 자동차, 화학, 철강 뭐 다 할 것 없이 좀 우리나라의 주요 메인 산업이라고 하는 업종들은 예. 글로벌 평균 대비 할증을 받는 업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잡을 때 글로벌 대비 한국이 싸냐 비싸냐 하나 예. 예.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업체라고 하면 예. 이 기업이 그러면 2차전지 내에서는 싸냐 비싸냐
내가 시장보단 비싸도 네. 2차 전지를 원래 30배 받으니까 본인이 갖고 계시는 게 20배다. 그럼 네. 걱정할 게 없으신 거죠. 하기야 그건 한국인도 한국 기업들밖에 네네. 인더스트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2차 전지 네. 평균이 35배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온 게 80배다. 그러면 너는 왜 80배를 받아야 되는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제일 먼저 타겟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2차 전지를 예를 들면 네. 중요한 이슈라서 평균이 한 40배 받고 있는데 네. 내 것만 60배면 60배는 당연히 먼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비슷한 기업이라는 네네. 가정하에. 네네. 그런데 40배 자체도 저거 내가 공매도 가능했었으면 저것도 오반데 네. 내가 공매도 없어 못해서 못 치고 있었던 건데 저거 내가 보기에는 20이 정상이야. 네. 라고 보는 시각 있다면 이제 공매도가 들어올 텐데. 들어올 텐데 20배가 정상을 생각했다가 내가 오르면 물릴 수도 당연하죠.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야, 그런 걸 보실 때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2차 전지 산업은 당연히 은행주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비싼 게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냥 성장성이 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은행주가 PR 3배인데 2차 전지 30배이기 때문에 은행주 롱하고 2차 예. 전지 숏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 2인 원리로 운용하는 펀드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냥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예. 그 경중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공매도는 일단 그 정도에서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약간 뭐 주제를 잡아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최근에 뭐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정치학자가 쓴 책인데 네.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정된 전쟁. 네.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예. 이 책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이 분은 그 패권을 연구하시는 분이고요. 예. 이분의 주요 주제는 신흥국과 그다음에 강대국, 패권국이 지금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난 몇천 년간 주구장창 싸워왔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패턴들이 존재하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벌어질 것이며 뭐 어떻게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거냐. 네. 이게 예정된 전쟁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아,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좀 재미있는 용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책 좋아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되게 오래된 역사학자고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펠로폰네스 전쟁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네. 그분이 연구했던 게 그 당시에 강대국은 스파르타, 신흥국은 아테네. 그래서 펠로폰네스 전쟁을 투키디데스는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신흥국 아테네의 부상에 대한 패권국 스파르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은 시작되었다. 예. 그리고 이게 500년 동안 지지구복고 열몇 번을 싸워서 결국은 패권이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어쨌든 패권을 넘겨주긴 했는데 그래도 지지구복고 싸워서 그 기간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지연시켰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결국 예정된 전쟁 요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거로 시작을 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스 전쟁을 좀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 보여지는 신흥국과 강대국 패권국의 어떤 갈등 사례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의 공통점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국가만 바뀐 거죠. 지금은 미국이라는 패권국과 중국이라는 네. 신흥국이 어쨌든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패권국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 지점에 온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옛날 같았으면 바로 싸웠을 텐데 몇 년간의 무역 분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촉발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는 투자 아이디어는 도대체 중국은 미국은 뭘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결국 그쪽 방향에 올라타는 게 저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가 그렇죠.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언급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재밌게 볼 사례 하나만 언급을 드릴게요. 최근 근현대사에서 이제 패권국의 역사는 쉽게 보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한 차례 패권이 넘어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사례는 아직 없는데 영국이 한 번에 방어전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 2차 대전 때 또 독일. 이 당시에 영국과 독일은 영국이 패권국이었고 독일은 신흥국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사료들을 보면
영국은 기축통화를 베이스로 여러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소비에 집중하고 있었고 소위 금융산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독일이라는 신흥공업국이 뛰어난 기술력과 저임금의 임금을 베이스로 전 세계 이 당시 전 세계 유럽이겠죠. 유럽의 모든 물자를 다 지금의 중국 공급해주고 같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나 이제 좀 사이즈 커졌는데 내가 왜 계속 니 밑에서 소위 따까리를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발발된 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고 결과적으로 두 번의 전쟁을 영국이 방어전을 이제 성공해내면서 영국이 패권국을 유지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영국이 두 차례 전쟁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한 부채를 지게 됩니다. 전쟁 채권을. 네. 그리고 이 전쟁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영국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한테 야 우리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빌렸던 요거 다는 못 주고 좀 깎자 네. 이런 시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얼굴에서 바꾼 거죠. 누구십니까 영국님. 극존칭을 써가면서 궁서체 극존칭을 쓰면서 누구십니까 저를 아시나요 빌린 돈을 갚으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신경을 하다가 기축통화가 영국의 통화에서 달러로 바꾸는 게 소위 우리가 기억 역사책에서 기억하는 브렌튼 우즈 체제라는 게 네. 소위 어떤 경제의 기축통화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또 결과적으로 영국은 독일과의 패권 전쟁은 방어를 했는데 이 내상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넘겨준 역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패권 시나리오는 첫 번째는 소련입니다. 미국이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패권국이 공산진영의 소련과 냉전을 장기간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상한 게 일본입니다. 예. 네. 일본이 이 당시에 뭐 전자제품이랑 뭐 반도체를 가지고서 대응을 하다가 소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또 이제 맛이 갔죠. 이제. 예. 또 결과적으로 영국은 두 차례 방어를 성공하고 미국한테 패권을 넘겨줬고 미국 입장에서는 두 차례 방어전을 끝내고 소위 지금 중국과의 3차 방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막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요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이 좀 상당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등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을 보시면서 좀 요게 지도를 제가 굳이 드린 이유가 두 나라의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네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영국이라는 나라도 사실 패권을 장악했던 가장 큰 것 중에 섬나라였기 때문인 게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중국은 바다가 동해안밖에 없어요. 자기네 바다는 네네. 그렇죠? 나머지는 다 밑으로는 동남아, 옆으로는 서남아시아, 위로는 러시아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본질적으로 해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황해, 서해라고 불리우는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겠죠. 예. 이 해안을 지나서 여기서 기름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중국이 기름을 확보하는 방식은 여기서 배를 띄워서 요 동남아 밑에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인도양을 돌아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해역을 지나가고 배를 기름을 겨우 받아오면 거기를 또 다시 와야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요게 이제 중국의 주요 무역 항로 중에 하나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뭐 유럽으로 가는 것들은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유럽으로 가는데 지난번에 길 막혔더니 한 달 동안 못 지나간 요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번에 아까 언급드렸던 미국이 하고 있다는 새로운 방위 조약을 보시면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일본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참가하고요. 호주가 참가하기로 돼 있고 인도가 참가하기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중국이 자기네 영역 밖으로 나가는 해상 항로에 있는 주요 항로에 있는 국가들을 일단 다 우리 편으로 들어와 라고 막고 있는 거고 네, 예. 실제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이제 주요 국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가 요쯤에 있는데 여기도 예전에는 대표적인 정권 바뀌기 전에는
친미국가라고 했었고 싱가포르도 예. 미국이랑 친하고 요 인도향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영국령 섬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미군 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동아시아 쪽에도 보면 아프리카 동아시아 쪽 나라들 보시면 유독 내전 국가가 많아요. 그 나라를 쭉 둘러보면 상당히 이제 정권들이 네. 미국 중심으로 가다가 중국이 이제 원조를 쏟아부으면서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해상으로 나가는 이 항로들을 다 막아놓음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더 못 뻗어나가게 네. 이제 막아왔던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이제 길을 막아놨는데 이게 뭐 4차 혁명이니 뭐 인터넷이니 이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가 성장하는 것까지 미국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심축 중에 하나고 미국은 또 이제 한 가지 장점이 얘는 아시아보다도 멀고 아시아에서도 멀고 호주에서도 멀고 유럽에서도 멉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지난 한 200년 정도 근현대사를 보시면 이 독립전쟁, 남북전쟁 한 이후에는 이거는... 밖에서 세계 대전이 벌었을 때 자기네 나라에서 싸워본 적은 없어요. 미국으로 폭격하러 가면 돌아올 기름을 찾을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베트남 전도 그렇고 걸프 전도 그렇고 특히 2차 세계 대전도 미국이 내상 입지 않았던 게 미국이 오히려 여기서 물자를 만들어서 유럽의 연합국에 공급을 해줬었죠 그때. 네. 근데 반면에 중국이란 나라를 잘 살펴보시면 사방이 적입니다. 그렇죠. 사방이 적이고 최근에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지역이 여기가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가 어떤 지역이냐면 중앙아시아에는 가스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해까지 관으로 들어오거든요. 요거가 지나가려면 신장 위구르를 지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가 독립한다는 얘기는 중국 입장에서는 천연가스 보급의 한 30% 이상을 날려먹는 이슈가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냥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든 그 자국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지역 중에 네. 하나가 여기고 예. 또 하나는 여기 미얀마가 여기가 미얀마거든요. 최근에 이제 좀 군부의 쿠데타가 상당히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얀마인데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국경을 중국이랑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미얀마랑 친해진다는 얘기는 미얀마를 거치면 이 호르 요 말라카 해협을 돌지 않고 바로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이 미얀마에는 항구 몇 개를 미국이 중국이 사놓은 게 몇 개 있고 이거 막으려고 오바마 때 미국에서 엄청 원조 퍼부어가지고 민주정부 만들고 했던 뭐 이런 사례들이 네. 있는데 어쨌든 디테일한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미 현상적으로 이 미국 뻗어나가려고 하는 중국이랑 이걸 억제하려고 하는 미국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네. 대치를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야. 또 이거 자체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다만 예전처럼 총칼 들고 싸우지 않고 있고 예. 자국 영토에 싸우지 않는다 뿐이지.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거를 최근에 좀 본인의 어떤 패권을 유지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들이 여태까지의 한 2000년도 이후에 한 20년 정도의 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미국의 소비, 중국의 생산, 예. 브라질이나 호주 같은 자원국들의 자원 조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동선이 기네요. 소비와 생산과 자원이 모두 동시에 다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물류가 움직였냐면 호주와 그러니까 전 세계 철광석 1등이 호주랑 브라질이거든요. 네. 브라질과 호주의 자원이 중국으로 가서 여기서 철강을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갖고 다시 상해로 빠져나와서 일부는 유럽으로 유럽하고 일부는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미국이 소비하면 네. 미국은 싼 가격에 소비했던 네. 이게 20년 동안의 이제 경제 질서였고 미국 입장에서는 싼 물건은 중국에서 갖고 오고 비싼 물건은 독일과 일본 예. 약간 애매한 중간재는 한국 이게 주요 조달처들이었죠. 예, 예.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미국의 전략은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그냥 세 가지 축입니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왕성한 소비력을 베이스로 해서
외주 생산을 해왔습니다. 외주 생산.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미국이. 예. 이게 여태까지 20년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해왔던 질서, 세계 질서의 축이었는데 예. 외주 생산을 맡겼던 국가들이 이제 국력이 커지면서 본인들의 어떤 패권을 위협한 레벨로 오니까 예. 소위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이제 빠지는 초입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이제 전략은 첫 번째 예. 중국의 주요 분쟁 지역을 최대한 시끄럽게. 근데 저 아마 뭐 저는 궁극적으로 미얀마도 어떤 미국 정부가 개입이 들어가줘야 어떤 뭐 내전 사태도 뭐가 끝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아무튼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있고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여기에는 생산 베이스를 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도 내가 필요한 걸 직접 생산하겠다. 그 생산을 하면서 굉장히 거대한 담론을 내세우죠. 국가 안보.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산업은 다 들어와라. 거기 대표적인 게 반도체, 뭐 자율주행 차, 예. 뭐 AI 뭐 이런 유들 기타 등등등등. 예. 결과적으로 미국이 현재 그리고 있는 그림은 기축통화 베이스로 왕성 소비로 갖고 있는데 주요 전략 물자들을 직접 생산을 해서 네. 안보도 막아내고 자국 내 일자를 늘려서 여기서 경제 선순환 시스템 만들겠다는 게 알겠다. 지금 미국이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 심플합니다. 미국이 필요한데 미국에 없는 거.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어쨌든 지금 중국산을 쓸 생각은 없거든요. 그동안 썼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두 축인 게 하나가 저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까만 펜셀 안 나오는구나. 한 축이 캐펙스입니다. 캐펙스. 예. 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하여튼 뭔가 공장을 짓습니다. 이제 도로도 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캐펙스 할 때 필요한 게 소위 수주 산업들. 그게 그때 말씀드렸던 뭐 조선, 네. 뭐 굴삭기를 포함한 기계, 뭐 건설, 예. 뭐 건자재 이런 게 될 거고 이거 할 때 필요한 소재 산업, 예. 철강, 화학 이런 게 될 거고요. 예. 얘네들을 날르는 물류 산업, 해운이 되겠죠. 혹은 항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국이 항공은 있어요. 항공은 있고 철강 화학은 있긴 있는데 자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조선은 제가 미국에 조선소가 있던 얘기 들어본 적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거든요. 자원국가들이 자원을 일로 나르고 생산된 거 수출을 하려면 네. 벌크선이 필요하고 컨테이너가 필요한 건데 지금은 어쨌든 미국이 생산을 하겠지만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유를 제외하면 원유랑 가스를 에너지를 제외하면 부자재가 자급된 나라는 아니거든요. 예. 예. 히토류 마찬가지고 어딘가에서 광석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 물동량이 이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걸 나중에 뭐 수출하거나 한다고 하면 어쨌든 자기네한테 필요한 물자를 보낼 수단들이 필요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럼 배를 직접 만들 거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굴삭기는 자기네 거 일부 만들고 부품사들이 있고 건설은 아마 다 자기네가 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예. 국내 건설사가 미국에 가서 플랜트 미국 가서 뭔가 토목공사 수주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건자재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나면 일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일단 한축 캐펙스에서는 수주산업, 소재산업, 물류산업들이 향후에 뭐가 됐던 이제 미국이 물자를 필요로 할 때 예. 앞으로 한 향후 바이든 정권 짧으면 4년, 길면 8년 동안 네. 빨아들일 건데 이 중에서 미국이 자급이 안 되는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분명히 그 산업들에는 좋은 이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중국이랑 경쟁한 베스트입니다. 중국이랑 경쟁하고 있었다면? 네.
그렇겠죠. 사실은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간접 수출하는 거니까 네. 중국이 막히면 다 불안하죠. 그렇죠. 그 최근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이미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예, 예. 철강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서는 게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철강 대수가 올라오는데 네. 전 세계에서 철강을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철강사들도 중국이 저가 이런 강제들을 수입을 많이 수출을 하니까 단가가 떨어지면서 고생을 했던 건데 네. 최근에 어찌됐건 그 이쪽에서 새롭게 수요는 살아나고 있고 중국이 이제 친환경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계속 감산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어딘가에 살아나는데 기존에 쓰던 이제 업체들이 감산을 들어가니까 중국을 제외한 포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철강. 전 세계에 있는 철강사가 다 좋아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중국이 안 만드니까. 중국이 안 만드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쪽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었거나 혹은 네. 최근에 중국이 뭐 감산이나 구조조정에 들어간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면 뭐 그런 업황들은 상당히 좋은 업황이 지속될 수 있다. 죽었던 업황은 뭐 중국이 줄이면 살아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요게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었고 조선은 기본적으로 저게 물동량 줄어든다는 뜻인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쓰면 아니죠. 물동량이 예. 궁극적으로는 다 넘어갈 때는 줄 텐데 예. 그 미국이 새롭게 이제 공장을 늘리고 뭔가 일을 벌리는 동안은 이쪽 오히려, 수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HMM 같은 것들도 네. 지금 노선이 난리가 난 게 지금 이 미주 노선이거든요. 지금. 예, 예, 예.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 해운사들이 어려웠던 게 다 어려우니까 단거리 위주로 돌리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제 장거리 쪽 이쪽이 이제 수요가 살아나니까 네. 여기서 장거리로 늘어나는 수요들이 돌다 보니까 지금 이 인근에 있던 배들을 다 미주 노선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동안은 상품만 사갔던 미국이 네. 공장 짓는 자재까지도 사가고 있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당분간은. 그러니까 스마트폰 예를 뭐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서 스마트폰이 1억 대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만들어서 스마트폰을 1억 대를 탑재하면 됐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1억 대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런 흐름들이 뭐 어디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물류라는 거는 한쪽으로 움직임이 쏠리기 시작하면.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이클 산업의 특징 말씀드린 것 중에 미래 물류 빼먹는 건데 사실은 빼먹는 건데 네. 시크리컬의 사이클은 항상 어떻게 생겨나냐면 뭔가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잔뜩 해놨는데 알 수 없는 수요 증가로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가 뭐 건전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옷 같은 거는 예. 야간 라인을 돌리면 당장도 생산량을 두 배 늘릴 수가 있는데 중공업 공장들은 캐펙스를 늘리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 쇼티지다 하고 인지해서 요 이 땅 하면 21년도에 공장을 지으면 24년이 돼야 새로운 물건이 나오는 거고 그렇겠죠. 그 3년간은 전 세계 어디를 죽었다 깨놔도 땅을 파서 소재나 물건이 나오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크리컬을 오래 보신 분들의 자료들을 보면 항상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그 3년 보통 시크리컬 사이클을 7년 보는 게 쇼티지 3년, 네. 증설 완공돼서 다시 공급과잉 3년, 또 업황 안 좋아지고 재고 늘어나고 업체 망하고 캐펙스 줄이면 네. 알 수 없는 수가 또 늘어나서 쇼티지 3년, 요 사이클 반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못하는데 미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냥 뉴스 쉽게 보시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자꾸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너 백악관 좀 들어와봐.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네. 네. 그리고 뭐 공장 늘리겠다고 한 애들이 뭐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모시기 이런 애들은 자꾸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예. 뭐 최근에 이제 뭐 신재생 쪽에서도 미국 증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 쪽은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차별화가 이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종 내에 있고 다 성장 산업이고 또 굉장히 좋은 산업으로 다 했지만 네. 그러니까 A가 가니까 B가 쫓아가는
장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LG화학이 가니까 이노베이션 가고 이노베이션 가니까 SDI 가고 양극재 중에 대충 아무거나 사면 기다리면 올라가는 여태까지는 섹터 내에서 대장이 움직이면 섹터 밑에 있는 하위주들이 돌아가면서 예. 갭을 메면서 소위 내가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내 차례가 왔는데 지금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오, 얘는 이미 신고가인데 얘는 왜 내 거는 아직도 밑에 있지? 이런 애들이 보면 제일 큰 차이는 특히 이런 산업일수록 내수에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성장 산업들은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업체들의 매출처가 미국이나 해외 쪽에서도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잘하는 업체들은 전부 다 미국 가서 공장 짓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사실은 앞으로 한 4, 5년을 봤을 때는 지금은 같은 배터리고 같은 신재생이지만 4, 5년 뒤에 정말 우리가 재무제표를 맞이했을 때 국내 수요만 기다리면서 목 놓고 있었던 기업들이랑 이제 해외 쪽에 진출을 기회를 잡아서 이제 준비하는 기업들이 과연 3, 4년 뒤에도 네. 같은 가격을 받을 거냐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보시면 오늘 좀 개별 기업 상승한 것들 보시면 대부분 어떤 기업이 많냐면 과거에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랑 거래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인텔과의 거래 관계가 있거나 예. 아니면은 그 미국이 보면 반도체 회사는 별로 없는데 반도체 장비 회사는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라인을 질 때 100% 다 우리나라 장비를 쓰지는 않아요. 예. 대부분은 뭐 미국 장비, 유럽 장비, 일본 장비 섞고 일부는 한국 장비 쓰고 하는데 해외에 있는 반도체 벤더들과 거래하고 있는 소재 부품사들 같은 경우 보면 온 상당히 시세들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자료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잘 참고하시면 이거는 그리고 감사 보고서 나옵니다. 뜯어보시면 이 회사는 매출이 뭐 100% 국내구나. 어딘지. 과거에 뭐 마이크론이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뭐 벤더 경험이 있구나. 아니면은 뭐 제일 쉬운 건 이런 거겠죠. 옛날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 들어갔을 때 같이 갔던 애들. 그럼 걔들은 오스틴 증설 하면 웬만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네.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섹터들을 놓고 이제 쭉 보시되, 조금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북미 레퍼런스가 있는지, 미국에 있는 기업과 실제 미국에서 증설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인지, 네. 뭐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 프로님 주신 질문 중에 미국 갔다가 돈 썼는데 네. 잘 안 되면 어떡하냐. 당연히 기업체들도 고민들을 하겠죠. 네. 근데 제가 그냥 시장을 관찰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미 그 고민은 어느 정도 끝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실제 가서 지으려고 하는데 약간 조건을 협상하는 느낌? 그 전까지가 질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면 이제 이 정도 조건이면 내가 미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들별로 선별을 하겠죠. 오케이, 너네 정도면 뭐 10년에 세금 얼마 깎아줄게 들어와. 어떤 산업은 너는 뭐 이 정도까지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너는 됐어, 오지 마. 그래서 이미 뭐 기업체들은 어느 정도 좀 고민을 끝낸 게 아닌가 싶고 뭐 그런 좀 과거 경험상 봤을 때 이번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미 일정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상당히 일부는 현실화나 가시화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때 향후 2, 3년 놓고 봤을 때 이쪽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이 예정된 전쟁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 구도에서 한국의 대표 산업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불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 산업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뭐 바이오 쪽에 뭐 CMO들, 포탈도 있고 철강, 네. 화학, 뭐 조선, 네. 뭐 기계업 같은 것들.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굵직한 산업들인데 네. 어쨌든 이런 산업들이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방어전을 치르면서
중국산을 안 쓰고 고민할 때 상당히 1, 2번 고민 순위에 있는 산업들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대표 기업들이 잘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면 분명히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되게 큰 흐름이어서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의문 정도가 원래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즘 전 세계 경기가 좋다고 하는 걸 그게 그냥 기저 효과로 볼 것이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걸로 볼 것이냐, 근데 두 가지가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코로나를 한번 겪고 다시 태어난 것뿐인데, 다시 살아난 것뿐인데 뭐 그 세상이 좋아지겠냐, 갑자기 수요가 살아나는 것이지 더 좋아질 리가 뭐가 있나, 이제 이런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힌트를 주신 게 있네요. 미국이 코로나 이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든, 네네, 아니면 자국의 전략 물자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든, 네, 미국이 스스로 미국 안에 공장 세우는 거를 나라의 목표로 삼았다, 이걸 계기로. 네, 그렇죠. 미국의 캐펙스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렇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 없진 않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2년 차에는 아마 저런 스케줄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좀 가속화되고 있긴 한데, 그렇다는 거죠. 미국이 결국 그 캐펙스를 늘리고 생산시설을 늘리려는 움직임은 이미 예정된 길인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자리 정책으로도 부합하고, 또 뭐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예, 또 민주당, 공화당, 양당 어느 당도 자기네 지역구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네, 반대할 명분은 없거든요. 싫은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네, 미국이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미국도 무슨 하우스 열려면 뭔가 이거 해야 되니까 최초의 설비 투자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하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은 돈을 벌겠다 싶은데, 네네, 한 가지 설명 들으면서도 야,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쉬울까 싶은 건, 그런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GDP가 예전보다 올라가는 건 아닐 것이고, 네네, 10년 후, 20년 후에는, 네, 중국이 만들던 거 미국이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오죽하겠어요, 사실은. 네네. 어찌 보면 비싸기만 하겠죠. 네. 아무튼 우리는 중국이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 소비하는 것으로 그 전 세계 그 강한 엔진의 옆에서 불 쬐던 나라인데, 네, 좀 중국이 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소비 안 하면. 중국, 그렇죠, 안에서 소비가 새로 생겨나면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그러면 이쪽 마이너스가 더 크지 않을까? 미국은 멀고 중국은 가까운데.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쉽게 설명으로 제가 철강을 예를 들어볼게요. 예. 철강 산업이 한 10년 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달 이제 좀 뭐 소위 반짝이라고 할 수 있는 업황의 개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업황이 뭔가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굉장히 안 좋았던 10년보다 이때보다 개선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철강 산업이 개선됐다고 해서 전 세계 GDP가 올라갈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철강이 바닥치고 돌아서는 거 그냥 눈에 보여요. 네. 근데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중국에 있는 생산 설비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말씀 주신 대로 플러스인 산업도 있고 마이너스 산업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총 썸 해봤을 때 궁극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플러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예.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대 담론은 경제학자한테 맡겨놓으면 되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네, 그러면 좋아질 것 같은 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자리에 제가 가 있으면 어쨌든 2, 3년 뒤에 혹은 뭐 1, 2년 뒤에, 네, 어쨌든 나의 가계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이걸로 인해 좋아질 거냐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 말씀 지적 주신 것처럼 그게 크게 플러스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본인 포트폴리오에, 네, 좋아지는 거 나쁜 거 두 개 갖고 계시면 계좌는 똔똔일 겁니다. 그 잘 골라다면, 네, 된다. 그리고 나빠지는 것만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시장은 똑같은데 내 건 마이너스겠죠.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어떤 공부들은 시장이 제로여도 우리가 좀 좋아지는 쪽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가면 어쨌든 경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 사실 주식을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조금 큰 그림의 어떤
전 세계 경제를 논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전화해서 기회를 바텀업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산업들이 어디냐. 네. 이거에 포커스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자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자꾸 이제 뭐 철강 예를 드는데 전 세계의 조강 생산량을 쭉 살펴보시면요. 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강판을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철강을 만든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국가가 모두 수혜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예. 어떤 나라, 전 세계에 고로 설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는데 예. 고로가 없는 나라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네. 마침 고로를 갖고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한 10년 고생했던 애들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계기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 거죠. 그게 결국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의 구조가 예.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표 기업들, 특히 굴뚝 산업들은 어쨌든 제조업에서 나쁘지 않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중국의 좀 낮은 가격으로 있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했던 산업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군들 같은 경우에는 마침 중국이 이제 이쪽에서 좀 경쟁력이 떨어지면 네. 요 사이클에 딱 맞는 분들인 거죠. 그리고 야. 뭐 단적으로 조선 좋아진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수혜를 보냐. 전 세계에 조선소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한국, 일본, 중국이 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거는 배는 안 쓰겠죠, 미국이. 그럼 남는 게 한국과 일본인데 얼마 전에 스웨즈 운하에서 그 좌초돼가지고 그 배달 사고 났던 배가 일본 네, 조선소가 예. 만든 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조선소로 상당히 많은 어떤 항의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쇄도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찌됐건 잘 모르겠지만 배는 필요할 것 같은데 미국은 배를 안 만들고 중국 배는 안 쓸 것 같고 일본 배는 교통사고가 났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님이 배를 발주하면 기왕이면 중국이 아니면서 교통사고 안 났던데 뭐 이런 게 이제 그냥 저희가 하는 알겠습니다. 사고의 흐름들인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산업 구조가 이 예정된 전쟁의 시나리오에서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공부해 두시면 예. 뭐 미국과 중국은 싸울지언정 우리의 어떤 계좌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돈 벌 기회, 돈 잃을 위기 같이 오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작년과 올해 제일 많이 하신 다른 얘기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작년은 뭐든 사서 기다리면 다 왔습니다, 내 차례가. 근데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 지수는 어느 정도 회복한 것 같고 뭐 대표주주도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제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런 상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이 좀 뭔가 차별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하는 게 본인의 계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리츠증권의 이다솔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